오늘은 이제 그거죠. 베트남 라면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잘 팔리는 라면이 베트남 라면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라면, 어이구, 손글씨까지 써졌네. 이제 봐야겠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꺼내고, 예쁘게 돼 있어요. 정성이 보이네요. 이렇게, 어이구. 하나 시켰는데 세개 넣어주셨어요. 어허. 아니면 제가 시킨 게 없어서 딴걸 넣었던지, 봐야겠죠? 일단은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바나나 말린 거. 바나나. 바나나 말린 거고. 일단은 하나씩 시켰는데, 다른 거를 여러 가지 시켰는데, 같은 게온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세 개를 샘플로 주신 건지,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같은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일단은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제가 주문한 라면 중에 하나가, 그게 없대요. 있는 것도 너무 오래돼서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샘플로 추가로 이제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대충 그래 대충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이제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알지도 못하고 이제 이름도 저는 이제 잘못 외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대충 설명할 거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이제 새우죠? 새우 라면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라면은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라면이 베트남 쌀국수예요. 근데, 라면은 없어요. 근데, 저는 베트남 쌀국수를 안 좋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 1위는 베트남 이제 라면인데 대충 골룡 이게 1등인지 아니면 그죠? 쌀국수가 1등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보다 더잘 팔리는 게 베트남 라면이고 또한 가지가 베트남 라면은 우리나라처럼 물을 부어서 이제 끓여서 먹는 라면이 아니라 컵라면처럼 물을 부어서 그냥 먹는 라면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물을 버리고 안 먹는데요. 베트남은 이제 식수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많고 뭐 어쩌죠?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림이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그 라면 느낌이죠. 더 굉장히 작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건 치킨 라면이라고 하네요. 한글로 다 적혀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요것도 새우 라면 같은데 요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죠? 그리고 요것도 새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새우죠? 새우고 그렇죠. 요거는 좀 다르네요. 여기 다르고 아까 설명했고, 이제 따서 하나씩 먹어봐야겠죠? 일단은 제가 이제, 과식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막 먹방한다고 엄청나게 먹는 사람이 다 먹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점심, 저녁으로 이제 찍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얘부터 먹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영상이 이제 이어지니까 이제 베트남 라면이라고 이제 제 채널에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따는 곳이 있어요. 베트남 라면도 이렇게 됐고 기름도 있네요. 역시 이제 그 컵라면 형태라서 느낌이 컵라면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컵라면이죠.
그딱 보면 알아요. 저는 이제 면에 미친 놈이니까. 그쵸? 이건 방부제가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찍을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그죠? 왜냐면 이제 유명하다고 찍으면 그죠? 안 나올 수도 있고 별로 이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따고만 따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서 대박 징조가 아니지만 느낌이 있다는 거죠. 기름도 넣고,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그 고춧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고춧가루 같은 게 있죠. 닭 냄새가 나요. 닭 그 기름 냄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닭기름을 쓰는 이유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걸 썼으니까 이걸 해야겠죠? 맞나? 이번에는 요거는 좀 뽀였네요. 면이 면이 뽀였고,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뭐 방부제같이 좀 그렇죠. 요거는 이제 고춧가루가 없네요. 약간 고춧가루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뽀얀 면에 아까 같은 비슷한, 그죠? 이게 귀엽게 돼 있어요. 의외네요. 이렇게 따라하고 딱 돼 있네요. 이렇게 됐고, 일단은 물을 넣어 볼게요. 뜨거운 물을 350 정도 넣으래요. 350이라서 뚜껑을 덮으래요. 그러니까 이거 2컵이죠. 2컵 정도 넣고 덮으면 될 것 같아요. 넣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뜨거라. 구차는 일이지만, 그죠? 이렇게 한 컵. 컵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아이들은 시키면 안 되고 어른들이 해줘야겠죠? 2컵. 이 정도 했어요. 이제 뚜껑을 덮으면 되겠죠? 지금 1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 덮어주면 되겠죠? 그냥 귀찮으니까 안 덮어도 되겠죠. 저는 이제 영상 찍으니까 덮는 건데, 조금 차이가 나긴 한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제 3분 정도 기다려주면 되겠죠? 이제 3분 지나고도 남았죠? 터진상은 맛있어 보이진 않네요. 모르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조금 그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인상은 우리나라 라면처럼 이제 그 붉은기가 안 도니까 약간 손이 이제 딱 가지는 않아요, 느낌이. 이제 우리나라 라면은 딱 이렇게 섞으면 붉잖아요. 붉은 게 있어야지 좀 라면 같은데, 뿌예요. 요거는 약간 국물 색깔이 있네요. 근데 이제 전 세계 1위라고 하니까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안 좋다, 맛이 없다 막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이렇게 굉장히 기름기가 많고 그래요. 요거부터 이제 먹어볼게요. 좀 걱정이 되네요. 제가 입맛이 몇 수저 먹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 라면조차도. 그죠? 냄새가 나요. 꾸릿꾸릿한 냄새 같은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딱그 맛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라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라면 맛이에요. 약간 이제 MSG 많이 들어가고 그런 맛. 딱 먹자마자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새우 라면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 그냥 그 라면.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것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맛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뭐하는? 국물이 약간 칼칼하네, 여기.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칼칼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칼칼하고 여기 이제 그러죠? 그래서 여기 좀 나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좀 그런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한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때는 자극적이지 않은 맛에 이제 익숙하니까. 처음 이제 라면이라는 걸 처음 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인 라면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없는 저희 나라 80년대, 90년대 이제 그런 기술의 맛이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 이제 레벨이 낮잖아요. 아이고. 레벨이 낮으니까 거기에 이제 만족을 시킨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먹었을 때 담백한 느낌도 약간 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걸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즐기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 맛도 안 나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 라면에 비해서 국물은 괜찮네. 이거는 국물은 좀 괜찮네요. 약간 이게 무슨 먹어본 맛이 아니라서 어떻게 표현하기가 뭐한데 그냥 다시다 국물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이건 약간 라면 같은 느낌인데 약간 시큼한 느낌이 나고 국물이 맛있네. 이게 이제 라면 면은 기술이 딸려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못 만드는데 이 국물은 이제 전용 이제 그 레시피 만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 직접 이제 만들어서 나온 라면이 있다면 굉장히 맛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에 있어서는 A를 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비슷한 수준. 그래서 국물에서는 A를 주고 싶은데 면이 굉장히 이제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이제 투자하겠죠. 이때 몇 억을 내겠죠, 지금? 어차피 베트남 싸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몇억 투자해서 몇십억 투자해서 몇백억 버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면만 하이 그죠? 기술로 넣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기대는 많이 안 하고 겁도 먹었는데 국물 때문에 이걸 먹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자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